동네마트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 사무실. 아직은 앳된 얼굴의 직원이 컴퓨터 앞에서 업무에 열중합니다. 이예린 씨는 올해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전공을 살려 일찌감치 관련 업무에 뛰어들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디자인 쪽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근처 고등학교를 찾다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디자인과가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디자인 쪽 회사를 택하게 된 거. 지난 2017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동네마트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9년 180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67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네 곳곳의 마트들과 상생하는 프로토콜 경제를 선보이며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소셜 성격이 강한 사업 모델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최근 1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고용 창출에도 큰 성과를 올려 직원 수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력과 나이에 대한 편견마저 깨면서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을 앞둔 직원 4명을 한꺼번에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막상 들여다보니까 경쟁력 있고 또 애절함이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부터 한번 좀 취업을 해서 그들이 어떤 강점을 있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직 만 20살도 안 된 어린 직원들이지만 회사 생활은 어려움보다 즐거움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할 때보다 실전에 투입된 지금의 성취감이 남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심화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어서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디자인 직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저희 디자인을 인정받고 싶고 더 잘 만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채용문은 더욱 좁아지고 취업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 동네 마트와의 상생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닦아온 국내 기업이 채용에 있어서도 상생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